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오늘은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 ICIJ와 공동으로 취재해온 내용을 보도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30여 군데 해외 부동산 대부분이 조세피난처를 통해 투자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방식은 OECD와 G20이 차단하고자 하는 조세 회피 방식이라서 국제 규제가 강화되면 위험이 따를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ICIJ는 룩셈부르크를 통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실태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6시 전 세계에서 동시에 폭로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뉴스타파 취재진 등 26개국 80여 명의 기자들이 참여했습니다. ICIJ는 룩셈부르크 조세 당국과 세계 최대 회계 법인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의 내부 비밀 문서 2만 8천여 페이지를 입수했는데 여기에는 펩시, 이케아, 페덱스 등 거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실태가 낱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 비밀문서 속에서 놀랍게도 NPS, 즉 국민연금이라는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룩셈부르크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이 비밀 서류들을 단서로 국민연금이 현재 투자한 30여 군데 해외 부동산 대부분이 룩셈부르크와 케이만 제도 등 대표적 조세 피난처를 통해 투자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연금이지만 국민은 전혀 알 수 없었던 그동안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왔던 국민연금의 해외 부동산 투자 실태를 이유정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2천만이 넘는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400조 원으로 세계 4대 연기금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 기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기관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해외 부동산 투자는 대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현재 30여 군데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상세한 투자 내역은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좀 시원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면 좋을 건데 사실 이게 좀 워낙 왜냐하면 단위 자체가 1조 원 이상씩 이렇게 막 되는 거잖아요.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굉장히 좀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부동산 투자 현황이라고 보내온 자료. 프로젝트 베타, 델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등 수수께끼 같은 이름들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암호명 같은 거죠. 이걸 보고서는 도대체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고요. 결국에는 이건 뭐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명을 의원실에다가 그냥 던져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적정성에 대한 질문에 이런 식의 태도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타파는 이미 나온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암호명 같은 프로젝트의 정체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베타는 독일의 소니 센터, 델타는 프랑스 오파리노 쇼핑 센터. 하지만 추가로 확인 가능한 정보는 투자 연도와 금액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감춰져 왔던 국민연금의 해외 부동산 투자 실태가 뜻밖에도 ICIJ가 입수한 비밀 문서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룩셈부르크 세무당국과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PwC가 합의한 사전 조세 협약 관련 문서들입니다. 2만 8천여 페이지 분량으로 2002년부터 2010년 사이 작성된 것입니다. PwC가 고객 기업들을 위해 조세 피난처인 룩셈부르크를 통한 세금 회피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룩셈부르크의 세무당국이 승인해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6월 벨기에 브뤼셀의 한 언론사 회의실, 르몽드,
가디언, 뉴스타파 등 세계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ICIJ가 입수한 문서를 토대로 공동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ICIJ가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면 한국 관련 기록도 나옵니다. 취재진은 여기서 국민연금의 해외 부동산 투자 구조를 최초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 6월 1일, PwC가 룩셈부르크 세무당국에 제출한 사전 조세 협약. 국민연금의 독일 소니센터 투자 구조가 상세히 기재돼 있습니다. 먼저 자기자본 1%, 전환사채 99%로 룩셈부르크에 회사를 설립한 뒤 이를 통해 독일의 세 군데 회사를 다시 세우고 소니센터를 사들이는 방법입니다. 세금을 최대한 회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고리는 국민연금이 룩셈부르크에 세운 회사입니다. 8천억 원대의 소니센터를 지배하는 룩스코 113이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과연 어떤 곳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룩셈부르크 관보에서 주소를 찾아 이곳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 이곳이 지금 원 엘리 셰퍼 이 주소로 지금 되어 있는 게 맞고요. 하지만 회사 주소지로 등록된 곳에선 룩스코 113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 지금 룩스코 113은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있다고 나타나 있진 않네요. 룩스코 113? No, no. No. I don't know this company. Oh. No. So this company is not in this building. You don't know? I don't know. No. But we have different company.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또 다른 PwC 문서. 국민연금의 프랑스 오파리노 쇼핑센터 투자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룩셈부르크에 회사를 설립해 수익을 이전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룩셈부르크 회사가 두 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관보에서 이 두 회사가 MPS 아릭 프로젝트 홀딩스 1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소는 같았습니다. 여기엔 과연 실체가 있을까? MPS 아리 프로젝트 홀딩스를 찾아왔다고 말하니 리셉션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And I'm wondering if you could help me find if there's someone from National Pension Service of South Korea or Rock Spring? No, here is no one and not giving any interviews or something. 대신 문의 사항이 있으면 TMF란 회사로 연락하라는 말만 남깁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TMF란 회사로 연락을 취해 봤습니다. I'm wondering if TMF is managing that company. Actually, I cannot help you with that. We were talking just before on the phone. Oh, you spoke. But... Yes, we spoke on the phone because it's reception here. We don't have any information. I'm so sorry. 어떻게 된 것일까? TMF는 사무실 주소 등을 빌려주는 페이퍼 컴퍼니 서비스 회사였습니다. ICIJ가 룩셈부르크 법인 등기부 등본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의 룩셈부르크 회사와 같은 주소에 등록된 법인만 최소 1,250여 개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물 관리인은 그러나 이런 회사들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Okay, but how many companies are in this building? A lot? One, two, four companies or six companies. Four companies, yes. 결국 국민연금이 프랑스 오파리노 쇼핑몰 투자를 위해 설립한 룩셈부르크 회사도 페이퍼 컴퍼니로 확인됐습니다. 소니센터는 하인스, 오파리노는 락스프링이라는 부동산 전문회사가 국민연금의 위탁 운용사입니다. PwC는 이들 위탁 운용사를 대신해 이런 투자 구조를 짜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배경엔 룩셈부르크의 느슨한 법인 설립과 조세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 유럽 지역 위탁 운용사들의 조세 회피 전략을 승인해준 이른바 뷰로6입니다.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이곳의 승인을 통해 룩셈부르크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를 유럽 최대의 조세 피난처로 만든 심장부인 셈입니다. PwC가 고안한 투자 구조는 소니센터의 경우 제출한 지 불과 3일, 오파리노 쇼핑센터는 제출 당일에 승인이 났습니다. 룩셈부르크 세무당국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No, we don't give any interviews. Oh, really? No. Because I just want to ask him some questions. No.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로 떠오른 룩셈부르크.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곳을 이용하는 게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저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적게 낸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굉장히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국가든지 간에 이런 구조에 대해서 다 이건 모든 투자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쓰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또 룩셈부르크가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말합니다.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홀딩 컴퍼니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전문적인 인력들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국가입니다. 유럽 내에서 이 그 레퓨테이션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곳이고요. 저희가 홀딩 비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운영하는 데 그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 수준의 그런 걸 다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비스가 정말 잘 갖추어진 국가입니다. 하지만 국제 조세 전문가들의 입장은 이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룩셈부르크가 조세 피난처로 악용되면서 국제적인 세원 잠식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y appear to be legal, yeah. But it's the effect of them that's the problem, and the fact that they're secret. So they invariably lead to a reduction in tax bills around the world in a way that isn't clear to either to the tax authorities of the investing companies back home or to the public. The public don't know what goes on in Luxembourg. This is like the inside of a black box. 뉴스타파는 ICIJ의 룩셈부르크 비밀 문서를 취재하면서 현재 국민연금이 투자한 30여 곳의 해외 부동산 대부분이 룩셈부르크와 케이만 제도 등 조세 피난처를 경유해 투자됐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주로 유럽 쪽에는 룩셈부르크하고 잉글랜드 쪽을 많이 쓰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쪽은 델라웨어 쪽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케이만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네. 경우는 국민연금 측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중과세를 막고 각종 투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복잡한 투자 구조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준정부 기관인 국민연금이 매우 불투명하게 조세 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 알라이트 밥, here we go. Lightning round questions and it's up to you. This country is the world's second largest destination for investment funds after the US. China? Think smaller. A tax haven with a population of just 500,000. Oh, the Cayman Islands. The correct answer was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a founding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This is Bob. Bob's a pretty decent guy. He works hard and pays his taxes, almost always on time. Bob works for a large corporation. But Bob doesn't know that the corporation he works for has opened a subsidiary in Luxembourg and is using accounting tricks to avoid hundreds of millions in tax bills. On the surface, Luxembourg is a good corporate citizen. It has tax agreements with major nations and a corporate tax rate of 29%. But corporations can hire clever accountants to devise complex tax avoiding schemes. The Luxembourg government approves these private deals, called tax rulings, and the 29% tax bill is cut to almost zero. Don't worry, it's perfectly legal. Here are three tricks Bob's company uses. It sets up internal lending structures in Luxembourg. Huh? Think of it like setting up your own bank.
which you use to lend money to yourself overseas. Your international selves pay the money back, plus interest, shifting cash back into tax-friendly Luxembourg. A Luxembourg subsidiary can take control of the company brand name and then charge for its use overseas. It's like charging a family member to use a surname you already share. What? Hefty royalties are paid back into Luxembourg, where there's a generous 80% tax exemption. In Luxembourg, even losses can be put to good use. Decreases in the value of investments can be used for a tax offset against future profits, without even having to sell the investment. Whoa. And that's why some of the biggest names in global business have set up Luxembourg outposts. We're talking about everyday products and services we all use. Smartphones, food, online shopping, and more. And while European authorities have demanded Luxembourg disclose details about its secret tax rulings, Luxembourg may have a powerful card left to play. Former Luxembourg Prime Minister Jean-Claude Juncker has just been elected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the very institution probing Luxembourg. Will Juncker fix or bail out Luxembourg? Nobody knows. But in the world of tax havens, there's no tax loophole that cannot be replaced with another tax loophole. Just ask the accountants.국민연금은 해외 투자 부동산에 대한 이중 과세 방지와 해외 투자에 따른 위험 회피를 위해서 조세 피난처를 경유한 투자기구 설립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제조세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투자 행태가 전형적으로 G20과 OECD 등이 국제 공조를 통해 차단하고자 하는 조세 회피 행위에 속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서 OECD의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위선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앞으로 조세 회피에 대한 국제 규제가 강화되면 이런 투자 방식에 오히려 위험이 더 따를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김용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프랑스 파리에 있는 OECD 본부에 주요 국가 국세청장들이 모였습니다. 조세 피난처 등을 경유하는 소득 이전과 세원 잠식, 즉 BEPS 행위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has been for the past 20 years a growing concern. It's a way for companies to plan aggressively and reduce very significantly their tax base, their tax burden, by shifting profits around through transfer pricing rules, by eroding the base by deduction of interest, by other techniques which are using the loopholes of the international tax system. The G20 mandated us, the OECD, to fix the loopholes in 2 years' time. 오는 15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는 OECD가 마련한 BEPS 행위 차단 실천 계획, 즉 액션 플랜이 보고됩니다. 여기엔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찌감치 국제사회의 역외 조세 회피 근절 노력에 동참해왔습니다. South Korea is extremely active and constructive in that work because you suffer from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and you want to fix this. 국가 간에 그 어떤 세법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 다국적 기업들이 어떤 더욱더 진흥화된 그 탈세 어렌지 그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그 국가 어떤 여러 국가가 같이 공조해서 협력해서 그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그 OECD를 중심으로 이제 BEPS 과제가 대두돼서 지금 활발히 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룩셈부르크 등 조세 피난처를 통한 소득 이전과 과세 회피 행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더블 아이리시라고 말씀드렸던 아일랜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수익을 그 이전하고 소득을 이전하고 그 어떤 과세를 회피하는 조세를 회피하는 그런 행위들이 지금 규명이 점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공동 대응 방안이 마련이 되면 저희 나라도 거기 적극 같이 공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우리 정부의 기조와는 사뭇 다른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Well, the schemes that the MPS is involved in seem to be designed to avoid tax in France and Germany. What they do is to get round the tax rules in those countries and the rules dictated by the agreements between Korea and France and Germany. Because within those agreements there are certain types of taxes that are specified, for example withholding tax on dividends paid out from Germany. But what the NPS does is route the investment through Luxembourg in order to avoid that tax. 국민연금 측은 이런 투자 구조가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에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 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방지하기 위한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제 조세 전문가의 의견은 다릅니다. It appears that they're funding their investments in Germany with debt, so they're reducing the taxable income in Germany because of the interest costs on that, which is just coming back to themselves. When they're not actually incurring real interest costs because it's their own money and they're not having to pay interest. For those funds themselves. So, what if you're incurring an interest cost, and that's entirely internal? So it's between companies you control and yourself. Then that reduces the tax bill. I think that is avoiding single taxation, not double taxation. There's then an element to the scheme that involves avoiding the withholding tax. But th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Germany. Requires withholding tax to be paid, in other words, German tax to be paid when the dividends are paid out of Germany. Mm-hmm. But by going through Luxembourg, which has a different treaty with Germany, the NPS can avoid that tax bill. 1% 자본과 99% 전환 사채로 룩셈부르크 회사를 설립한 것도 과세 회피 수단이라고 합니다. Well, the convertible bonds. Allow the company to get the money out of Luxembourg. Once it's come from Germany to Luxembourg, the convertible bonds allow the MPS to get the money out of Luxembourg, not as a payment of dividend, which again would attract withholding tax, but as a repayment of capital, which doesn't incur withholding tax. So that's just a clever trick. Effectively to get profits out, which would normally be paid out as dividends, as something else, legally something else. 결국 단순한 절세라기보다는 국가 간의 조세 제도의 차이를 악용한 적극적인 조세 회피 행위라는 것입니다. In these cases, the problem is that you really abuse the differences between two different tax systems. It's not that you really try in your tax system to just not pay too much taxes. But to really abuse the differences between different states, where you then try to make some kind of loopholes possible for you as a kind of tax avoidance scheme. 국민연금의 프랑스 오파리노 쇼핑센터 투자에는 이익 참가부 사채 PPL이 동원됐습니다. So when you have a participating loan, what you can do is consider it as a loan in one country. And the loan will give grant to interest, which are tax deductible. They erodes your tax base. But in another country, this will be considered as equity. And equity gives grant to dividends, which generally are exempted. And through that mechanism, you create double non-taxation. You create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PL은 OECD 등 국제사회가 근절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BEPS식 조세 회피 수단입니다. 국민연금 측은 룩셈부르크나 케이만 제도 등 조세 피난체를 통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세금보다는 위험 회피 목적이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네 개 단계를 거치지 않고 국민연금이 디렉트하게 직접 소유하는 형태가 되면 네. 그 자산에서 발생한 어떤 라이어빌리티가 거슬러 올라올 수 있습니다. 세금 목적도 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큰 거는 저희가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전세 기금을 갖다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 방식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The goal of the BEPS project is to put an end to the loopholes of international tax system. Is to realign the location of the profits with the location of the activities. We currently have a system where you can put your profit in a no-tax jurisdiction where nothing is happening, while your activities are in another country. That's not right. So we want to put an end to that. And to do that, we need to change many rules. That's why we have 15 actions in the BEPS action plan. And we have strong political support. 실제 우리 정부는 OECD 액션 플랜에 따라 국내법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수립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액션 플랜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 국내법을 개정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세 조약도 해당 국가 협의를 해서 그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조약도 개정을 해 나갈 그런 노력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의 조세 피난체를 통한 해외 부동산 투자 방식은 위험 회피가 아니라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I think increasingly there is risk associated with using tax havens. It could be that the laws are rewritten so that these schemes don't work at some point in the future. So that introduces an element of risk to the structure. I don't understand the premise in the first place that using Luxembourg reduces risk. These structures don't remove any investment risk that I can see. And there is a risk that won't work in future if action emerging from the OECD does clamp down on what Luxembourg does.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외로 나가는 자금이 매년 최고 24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영국 조세정의 네트워크는 지난 40년간 한국에서 조세 피난체로 흘러간 돈이 무려 800조 원으로 세계 3위 규모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정부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준정부 기관인 국민연금의 해외 부동산 투자 행태는 이 같은 우리 정부의 노력이 위선인 것처럼 보이게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Well, there's clearly an inconsistency there, or maybe hypocrisy. If the government is arguing for the kind of changes that are being discussed within the OECD. For example, the use of hybrid financial instruments like profit participating loans because of their tax avoidance uses, then it's inconsistent for them to argue that case and to set up through their pension fund structures that use those instruments. 국민연금은 규모로만 따지면 이미 세계 4대 연기금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그에 걸맞는 투명성과 실력을 확보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뉴스타파 김용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름은 국민연금인데 국민은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국민연금. 이대로 괜찮을까요? 국민연금의 이상한 투자에 대한 뉴스타파의 보도는 다음 방송에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